민폐 투어. 아, 진정한 민폐 투어. 제가. 진짜 민폐야, 진짜 민폐. 이분 누군가 아시죠? 어, 이분이 원래, 민폐를 잘 모르시는 분인데, 민폐를 제대로 한번 당하신 것 같아요. 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양희삼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니, 제가 오늘, 어쩌려고 집에서 쉬는 날인데. 네. 급습. 예, 네, 진짜로. 그리고 제 집이 멀거든요. 경기도 광주여가지고. 멉니다, 지금. 예, 네, 여기까지 오신다 그러셔가지고. 네. 와,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진정한 민폐투어구나. 아, 그럼요. 이 컨셉이 본인의 의사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부르지 않아도 알아서 간다. 네. 아... 그래서 뭐 어떻게 저 대기이기 때문에 네. 도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근거가 됐습니다. 다른 뭐 일정이 있어서 어디 간다 이러면 도망을 못 다니시는데 바로 근거가 되는 바람에 제가 그 경기도 광주로 급습했기 때문에 어떻게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네. 정말 그 제가 또 며칠 전에 이 채식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더러 만두를 한 번씩 먹거든요. 어. 근데. 비건이시구나. 비건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페스코 베지테리아에 대해서 그 생선까지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이제 비건 되게 생겼지. 그렇지. 강제로. 그런 상황인데, 만두 먹다가. 예. 앞니빨이 부러진 거예요. 어떻게요? 그 지금 연구 없다 상태입니다, 지금. 아니. 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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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니빨이. 뭐가 잘못. 잘못이 보셔가지고? 뭐, 쐬지도 않았는데, 그냥 부러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지금 연구 없다 상태에 대해서 제가, 강남의 모 치과에서, 바로 이쪽으로. 아. 그리고 거기 이제 왜 오늘의 민폐투어 컨셉에 잘 맞는가 하면, 날씨도 아시다시피 악천후입니다. 아, 폭우고. 비가 계속 옵니다. 네, 그런데도 제가 이제, 실내에서 평안하게 찍자고 하셨는데, 안 됩니다. 컨셉상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늘 고난과 고난 행군해야 됩니다. 이런 저는, 주장을 했고. 저는 실은 이렇게 가끔씩 보다가 나한테는 언제 오실까 그러고 있었는데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는데. 올 것이 왔구나. 예. 그래서 어제 제가 또 스픽스에서 방송을 하다가 네. 김종대 의원 뭐 그다음 김종우 뭐 임세은 만진 그렇게 쭉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더러 고민을 합니다. 많이 하진 않는데 네네. 더러 고민을 하면 안진걸 소장이 늘 이제 답을 줍니다. 아 이번 주 양희삼 목사 하라니까. 그런가? 그래도 될까? 뭘 그걸 고민해? 이러고. 아니 근데 미리 연락도 안 주시고 당일날 전화를 하셔가지고 연락 이런 거 없어. 아. 나도 나를 몰라요.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고 네. 그 처음에 경기도 광주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약간 고민을 했습니다. 네. 사실 멀고 대중교통으로 뭐 두 시간이야. 네. 대구 우리 집보다 멀어. 그러시네. 우리 KTX 100분에 가 95분에 가. 그러네. 우리 집은 서대구 여기라서 가까워요. 네. 그래서 이제 고민했는데 이게 또 민폐가 되려니까 네. 귀인을 만나더라고. 어 여기까지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여기 나를 태워줬죠. 아이고. 바로 여기까지 와왔잖아. 아. 바로 즉각 강남에서. 세상에. 처음에 출발은 서울의 소리에서 출발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거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서울의 소리에서 차로 한 시간 반. 그렇지. 근데 그게 묘한 게 이 사람이 또 누구냐?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 그러세요? 오늘 초면. 근데 지인이 잠깐. 영화를 열심히 하고 싶은 젊은 친구가 있는데 예. 조언을 부탁한다. 조언 한 20분 하다가 예. 아니 광주 가야 되는데 이러니까 이제 이 젊은 예. 광고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영화의 매움에 빠져 가고 싶다는데 예. 이 사람이 아니 뭐 광주 제가 그 저 미장원도 그쪽하고 권지암 쪽으로 가서 광주 잘합니다 이러더라고. 예. 그래요 이러니까 그럼 제가 데려다 드리면 되겠네요 이러더라고. 아이고. 그래서 뭐 그 뭐 아유 내심 반가웠습니다만. 자연스럽게 민폐가. 네. 아, 여기까지 왔다 가는 게 어디예요? 그러게요. 아니, 50km 정도. 가는 길이 아니시고. 아니지. 아니, 그 본인 집은 저 강북이에요. 강북인데? 석계동 뭐 이쪽이야. 세상에. 너무하셨다. 그래가지고 또, 이상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또 이제, 식사 대접이라고 하려고 해서 바빠가지고 그냥 바로 갔어요. 네. 그래서 오늘 민폐했던 서두. 이까지 말씀드렸는데. 아니, 제가 오셨길래, 네. 식사라도 좀, 그, 저녁 시간이 지금 있으니까, 네. 식사하고 가시면 어떨까 했는데, 또 금방 가신다고 그러시길래, 저는 네. 누구신가 했는데, 그러셨군요. 네, 전혀 모르는 친구입니다. 아이고. 네. 그러니까 네. 더 식사하고 가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완전한 민폐지. 근데, 이 사람이 또, 이게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묘미가, 이분도 부인이 강남에서 뭐 유명 엔터 쪽에 일을 하시는 분인데 아. 오늘따라 비도 많이 오고 하니까 원래 그러진 않으나 예? 점수 따기 좋은 날이잖아. 아하. 강남 가서 부인을 모시고 강북 가는 거야.
그럼 네. 자기가 폼이 나잖아. 아.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얄팍한 이해관계가 다 떨어진 거지. 맞아떨리 그래서 네. 오셨다가 다시 강남을 들리셨다가 그렇지. 대구로 가신다. 뭐 부인을 모시고 가면 네. 훌륭한 사람이 되잖아. 그럼. 네, 그래서 아이고 잘 됐다. 그럼 뭐 우리가 뭐 이왕 민폐인데 이래가지고 네. 그걸 보게 됐고요. 아, 이 공간이 상당히 좋네요. 예, 저희가 여기가 이제 경기도 광주가 원래 예. 그 창고 아. 그리고 뭐 공장 네. 그러면서 이제 난개발 아. 이 대명사가 경기도 광주 아 여기 난개발이구나. 그런데 여기는 여기 보시면 다 산이었어요. 낮은 산이었는데 아. 산을 다 밀고 여기 아파트가 지금 한 2000세대 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포스코 들어오고 아. 저희 집은 현대 힐스테이트인데 아. 포스코 들어오고 뭐 GS 저쪽에 떠든다 그러고 아마 아. 대형 건설사들이 짓는 거 보니까 네. 뭐가 있지 않을까 입지가 좋겠지. 네. 뭐 또 다른 게 개발될 수도 있고 네. 개발까지는 아닌데 개발은 아닐까. 주택으로는 동네로는 고즈넉하게 좋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분당에 살다가 아 분당 분당에 이제 장모님 살아계실 때 어. 같이 이제 제가 이제 얹혀 살다가 네. 장모님 갑자기 이제 예, 병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4개월 만에 소천하시고 네. 이제 뭐 분가를 해야 돼가지고 네. 알아보다가 그래도 그 분당과 가까우니까 이거 와서 전세 입주를 좀 했다가요. 네. 그래서 벌써 산지가 한 5년째인 것 같아요. 어, 경기도 광주 5년차 양이산 목사님. 네. 네. 좋습니다. 여기 산. 아. 조용하고 좋잖아요. 네. 좋네요. 그리고 여기가 무엇보다 애들이 많아요. 아. 꼬맹이들이. 아. 그래서 뭐 그러잖아요. 요즘 우리 뭐 출산율 낮다 어쩐다는데 네. 여기는 있으면 막 애들 소리 막 들리고 아. 여기도 우리 집 앞에 또 학교 짓는다고 중학교 짓는다고 아 이게 유입 인구도 많이 생기고 그렇죠. 그리고 오. 여기가 판교 네. 판교의 그 IT 기업에 네. 판교에 있는 친구들이 다니는 친구들이 많다고 아, 젊고 또 전문직 있는 사람들 예예 예. 네. 그래서 가까워요. 분당보다 성남보다 그리고 여기가 제일 싸니까 아. 그래서 이쪽으로 아, 가성비가 좋은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가깝다. 뭐, 다른 쪽, 어디가 가깝다고? 판교하고? 판교. 어, 그 판교 밸리 이런 데 일하는 분들 그렇죠, 여기가 그렇죠. 좋네. 예, 예, 예. 아, 좋은 이웃들과 계시는군요. 그래서 자. 저도 이 길은 진짜 오랜만에 가봅니다. 그래요. 좀 길면서도 좋네요. 네, 산도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한 시간 정도 코스가 있었는데. 오. 비가 지금 조금 적게 옵니다만, 그래도 만만치 않게 오는데. 네. 제가 오늘 컨셉은, 우생순하고 지금 뭐 리틀 포레스트 이런 거 했던 임술래 감독이 네. 이 파리 8대학 출신입니다. 그 아. 예술로 유명해요. 아하. 거기서 유학을 하고 와서 삼성이 당시 영상 사업 다닐 때 94년도쯤에 단편 영화제가 있었습니다. 서울 단편 영화제. 예. 그게 대상 탄 작품이 명계남 선배가 주인공인데 여성이 한 명 주인공이고 이런 건데 그 작품 제목이 우중산책입니다. 우중산책? 네. 아,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중산책이잖아. 그러네,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이 좋은 카페로 가자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우중산책을 해야 된다. 또 여기 근처에. 영문도 모르고 잡혀. 저희 동네에 그 구제희 세무사님이라고. 네. 세무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카페가 있어요. 아, 세무사님 부업으로 카페까지. 그 아내분이 하시고. 아. 그, 우리 뭐 민주진영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네, 저희 성함 들어봤는데. 명함도 예. 받았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안진거 소장. 어. 한 달에 꼭 10만원씩 꼭 보내주시고. 맞아, 맞아. 그렇게 하셔서. 그 장학사업에도 뭐 하시지 않나? 뭐 이런저런 좋은 일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야. 거기 카페가 있어서 거기로 가시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아, 안 된다. 우리 걷는 거. 어, 비가 이제 그쳐가는 것 같다. 어, 좋다. 예. 네. 어, 좋네요. 저는 네, 색깔이 나와야 되니까. 맞아, 맞아. 색이 안 좋아가지고. 어, 지금, 아, 이거 지금 좀 멋있어 보이는데요, 이거. 네. 뭔가 이거 와 지금 촛불 뒤에 촛불 서강이 막 비치는 것 같아요. 쭉 길이 내려가는 길이었어. CG에 촛불만 있으면 되겠네. 아, 자 그럼 본격적인 토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가면서 자 목사님 언제 목사 되셨습니까? 저는 대학을 89년에 입학을 했고요. 총신대에. 네. 아 총신대. 네. 원래 이름이 뭐죠? 총신대가? 총신대가 원래 총신입니다. 총회신학교라는. 총회신학교. 총회신학교. 그러니까 각 교단마다 장로회는 총회들이 존재하는데 네. 그 약자죠. 총회신학교라고 하는 게 총신이. 아 그럼 이게 장로회 소속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저희는 이제 장로 총신이 예. 장로교 합동. 그러니까 뭐 제일 큰 교단이라고 예. 뭐 자랑하는 주류 뭐 허울만 좋은 합동이고 학부 때 들어가서 제가 대학 1학년 때 저희는 이제 ROTC는 없고 신학교에는 군목들이 있어요. 군목 있지. 어, 예, 예. 군목. 그래서 대학 1학년 때 군목 시험 봤다가 예. 어떻게 합격이 되고 예. 그래서 제가 신대원 3년 하고 또 저희는 이제 밀려가지고 한 3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군대를 갔죠. 와, 그 30살 다 돼가지고. 30살 다 돼가지고.
공부... 제가 감옥 갔다 오고 다 하고 군대 제대하니까 서류 좀 됐더라고. 아, 예. 비슷하게 저보다 늦게 가시네. 예, 그래가지고 군대를 갔는데. 아. 거의 군의관급이네. 군의관보다 그렇죠, 나이 그렇죠, 많죠. 그렇죠. 어. 예, 더 많죠. 더 많지. 군의관급보다 빨리 가지. 예, 예. 군의관하고 비슷하긴 하고. 예. 비슷하고. 그래서 군의관하 이제 그, 또 군대 가면 제가 공군으로 갔는데. 아. 군의관, 그러니까 그 교회, 성당, 법당 같이 있고 네. 또 그 의무대랑 같이 있어가지고 네. 주로 이제 군의관들이랑 점심 시간에 족구 같이 하고. 그렇게 9년 있다가 9년 있다가 제대하고. 아 군의관을 군의관이야 군목을 9년 하죠. 예, 공군 군목을 9년. 원래 9년 그렇게 하는 게 뭡니까 그거는? 그게 이제 장기라고 해야 되나? 아 원래는 3년 4개월 훈련 기간까지. 아 좀 기네요. 예예 4개월을 훈련을 받고 예. 이제 장교들 우리 때는 3년을 했고. 아 그렇지 장교로 가잖아. 예예. 예. 아. 그래서 3년을 하고 그리고 와. 이제 연장을 해서 9년까지 제가 아마 제일 단기로는 장기는 아니고요. 예. 단기로 비가 또 오네요. 거의 직업 군인급으로 하셨네. 9년이면 뭐 그렇죠. 거의 뭐 10년이라 되면 상사도 알잖아. 10년 아니면 소령이죠, 소령. 어, 일반 그 저 뭐 부사 하사관 들어간 사람. 아니, 우리는 장교니까. 그러니까 장교도 소령쯤 달잖아. 그렇죠. 10년이면 소령인데 소령 대위까지 하셨겠네. 예, 소령 안 시켜 주고 제대 시킨 거죠. 아, 대위 말년에. 예. 오. 대위로 제대했고. 아, 공군 대위 출신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저한테 뭐 가끔씩 어떤 놈들이 빨갱이라 그러는데. 예. 야, 씨 군대를 9년이나 있었는데 무슨 빨갱이야. 공군 군목으로. 노동적위대급 이상인데, 북한보다 많이 10년, 북한이 10년 근무 아닙니까? 어따 대고 빨갱이래, 이씨. 군대 안 간 윤석열이가 빨갱이지, 씨. 빨간색 우리가 옷을 입었지만, 저는 감옥 군대 풀코스 다 뛴 사람이에요. 이거 다 뛰기 어렵거든. 그쵸, 그쵸.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한국의 보수가 문제점이 있는 게 도덕성과 책임감이 없다. 하나는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군대를 가든 감옥을 가든. 그렇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 군대 안 갔잖아. 그쵸. 감옥 가야지. 그러네. 그래야 맞지. 아, 그게 이런. 누구는 두 개 가고. 그게 이런 게 있답니다. 지랄 보전의 법칙이라고 아. 있어서. 산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해야 될 그 지랄의 총량이 있다. 네, 네. 그처럼 이제 뭐 군대를 안 갔으니 네. 이제 말년에라도 네. 지랄 총량의 법칙처럼 네. 감옥이라도 가야겠지. 그 어차피 뭐 국가에서 세운 데인데 어디라도 가야지. 그 고령에 또 군대 가기 힘들다면 가면 보내드려요. 편안하게 뭐 그 어차피 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고령에도 가셨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사명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계속 계시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게 좋지.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범죄자들한테 주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명 없는 종신형 뭐 이런 거 외국에 많잖아. 네네. 그 미국에 그거 잘하잖아. 우와 침미면서 그걸 안 따라하는지 참. 그러니까. 하, 어쨌든 목사님은 굉장히 주류 교단에 그리고 군을 9년 했던 사실 커리어상으로 보면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커리어가. 그렇죠. 보수 교단에 군대에서 9년. 군교에 9년이나 있었지. 하. 예. 근데 이제 이게 갑자기 레프트 턴은 언제 계기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마음은 항상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이 낮은 자의 편이셨잖아요. 아, 그렇지. 예. 그래서 항상 없는 자의 편, 권력이 없는 사람의 편. 약간 제가 이제 뭐 반골 기질이 좀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마음은 항상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실은 이제 노사모, 노무현 대통령 당선돼서 노사모를 하고 싶었으나 네. 그때 군인이었어. 군인. 군인 정치적 중립해야 돼. 안 되잖아. 여기 우리 카페였는데 문을 닫았나 보네. 아, 그러면 또 이제 또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지. 왜냐하면 뒷배경이 안 나왔으니까. 요 네. 배경을 해서 또 우리가 속히 내려가면서 네. 또 찍어보도록 하죠. 뭐 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카페도 있고 음식점 뭐 갈 네, 때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네. 원래 이제 그리고 이제 워낙 보수적인 교단이다 보니까 좀 뭐 제가 틀 이제 웬만하면 이제 그리고 항상 그랬잖아요. 교회가 정치적 중립 항상 강조하고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티를 내지 않고 네. 마음은 그랬지만 그랬는데 뭐 좀 결정적인 거는 그리고 제가 방송을 한 게 한 12년 13년이더라고요. 아, 방송 오래 하셨네. 팟캐스트 때부터. 아, 팟캐스트 때부터. 방송으로 제가 이제 좀 오래 했어요. 예. 그래서 아, 저기 가신 정자가 있습니다. 이따가. 아, 정자, 예, 네. 좋습니다. 거기, 그 방송으로 오래 하면서, 네. 그때도 이제 정치적인 얘기는 잘 안 했는데, 지금 우리의 이 사회가,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정광훈 때문이에요. 아. 아, 그 미친 인간이 하나 그거로 만든 거. 이제 일로 한국 기독교를 훼손시키고. 네네. 실제로 그러면 목사님은 마음쯤에 목회를 한 거잖아.
저는 이제 아니죠. 아, 그 군목이니까 그때부터 목사님 하시죠. 그렇죠. 네. 군대 안에서 하다가 사회에서는 한 40살쯤부터 그렇죠. 본격적으로 하시는데 예, 예. 정강훈 같은 저런 그 기괴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이제 그게 아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인간이 하나 막 날뛰면은 네. 교회가 그냥 다 착살 납니다. 안 그래도 이미가 좀 그런데 그렇잖아요. 너무 극우 반공 뭐 네. 이것만 했잖아. 안 그래도 그런데 진짜 네, 이거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네. 예. 정광훈이 같은 인간이 나오면 그래서 아 그때 우리 검찰개혁 저기 2019년인가요 그때 네. 검찰개혁 집회 때 어떤 분이 저한테 네. 목사님이 좀 그 집회 때 좀 발언 좀 해주시면 어떻겠냐 그래서 근데 저는 뭐 제가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네. 이렇게 가시죠. 누구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무튼 제가 그때 당시 손혜원님하고 좀 가까워서 네, 손혜원님이 네. 말씀 드렸더니 손혜원님이 목사님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제가 아 주변 잘 부추기는 분들하고 하는데 네. 그래가지고 네. 그때 이제 뭐 제가 유명한 말을 했죠. 하나님은 저 교회에 계시지 않고 네. 사랑에게 뒤에 있었거든요. 그때 아, 소초 사랑에게. 사랑에게. 그 뭐 도로도 점유하고 막 네. 개인패 부리는 데죠. 네, 그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고 지금 이곳 우리 도로 위에 지금 여기 계신다. 네. 그러면서 뭐 또 검찰하고 검찰과 네. 이 목사들의 담합 이 쌍둥이다. 아, 쌍생하다. 아, 쌍둥이다. 하는 짓이 똑같다. 여기 앉을까요? 저기는 저 정자가 더 낫지 않을까요? 아, 정자가 있나요? 정자가 저기. 아! 네. 역시 그,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을 찾으신. 정자를, 예. 그냥 여기 식당에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아. 모기가 없을지 모르겠네. 모기. 뭐 비용할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마음대로 올라가도 되나요? 예. 네. 야, 이거 거의 뭐 오늘 저, 사찰 투어 플러스 뭐, 그 자연인이다, 플러스 촛불인이다 다 누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의 권유를, 뿌리치지 못한 양심의 소리가 결국 레프트 턴을 하게 됐다. 레프트 턴도 아니지, 원래 성향이. 그렇죠. 원래 그랬죠. 저는 원래 그랬고. 근데 이제 오히려 제가 군대 같은 데 있을 때 힘들었죠, 더. 그렇겠죠. 예. 네. 심적으로. 안 맞으니까. 아, 이건 아닌데. 사람 안 맞으니까. 진짜 힘들었죠. 아, 앉으시죠. 예. 네. 이야, 이게 드디어 저희가. 야, 이거 여기가. 뭐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이건 좋죠. 여름 토크로 이거 뭐, 야 정자에. 저기 뷰도 좋습니다. 저쪽도 좋네요. 이야, 그림 좋습니다. 여기가 저희 동네고. 야, 그러면은 이제 그 촛불 집회에서 본격적으로 네. 하시고. 그 전에 방송은 그럼 뭐 하셨습니까? 촛불 집회 그전에는 계속했죠. 계속했는데. 그때는 그럼 목회 방송? 주로 교회 개혁. 아, 교회 개혁. 지금 우리 네. 뭐 평안하고 김용민 뭐 신참 목사 이런 사람들도 하듯이 네. 일찍이. 우리는 이제 대형교회 목사들 비판하고. 아.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그 방송을 제가 군대 있을 때 군복 할 때. 네. 그 군정병 했던 친구가 되게 재밌었어요. 아, 군정이지. 네, 네. 사병 있잖아요. 네, 있죠. 이 친구랑 같이 제대하고 다시 만나가지고 몇 친구들 이제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과 같이 방송하면서. 아. 재밌게 그냥 약간 그때 한참 나는 꼼수다가 한참 이틀을 쳤기 네.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랬죠. 사람들이 그랬죠. 이제 기독교 개신교판 나는 꼼수다. 아, 네, 그렇게 평을 하면서. 아, 거기 좀 팟캐스트 지금 가도 팟빵 있겠네요. 있습니다. 예. 내가, 제목이 뭡니까? 내가 복음이다. 내가 복음이다. 예. 아. 카타콤으로 검색하셔도 되고. 아. 예. 제가 그때 이제 저도 나는 침박이다 할 때니까. 아, 그걸고 예. 그래서 1위 하고 뭐 계속했으니까. 예, 예. 예. 그래서 그때 팟캐스트에서 1등한 적이 있습니다. 전체에서. 그 저도 1등했습니다. 아, 그래서 나 꼼수를 이기고 1회 나올 때 1회 바로 1등. 오. 그럴 때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야, 종교인데 전체 1등은 정말 어려워요. 그쵸, 그쵸. 그니까 모든, 그니까 종교가 전체에서. 와, 그거 쉽지 않아요. 네. 카테고리 1등도 아니고 전체 네. 1등이잖아요. 딱 한 번 해봤어요. 딱 한 번이라도. 아니, 탑 찍으신 분이에요. 탑 네, 찍으신 네. 분하고. 손석희가 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밑에 네. 다, 밑으로. JTBC 볼 때. 그때 막 그 뉴스룸 할 때. 야, 이게 뭐, 이슬이 너무 맺히네. 구름 밑으로 보일 때. 네. 야, 그분들이. 그래서. 야, 방송활동도 겸해서 종교개혁을. 예, 네, 예. 네, 네, 말틴 루터 뭐, 같은. 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봤는데요. 예. 네. 교회는 안 됩니다. 아닙니까? 예. 네. 결론은 교회가 안 된다는데요. 교회가. 목사님이. 개혁할 수가, 개혁이 안 된다. 아, 그거 어떻게 됩니까? 왜냐면. 개혁이 안 돼? 개혁이 안 된다는데. 세상하고 사회에서는 예를 들어 교수가 막 성추행 해보세요. 네. 그러면 그거 이슈 돼가지고 잘리잖아요. 큰일 나죠. 100%죠. 근데 목사는 성추행해도 멀쩡해요. 아, 그래요? 뭐 하나님 봐줍니까? 검찰하고 똑같아. 아니 뭐지? 하나님이 봐주는 게 아니고 목사들이 지들이 카르텔이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목사가 목사 편 안 들어주면 누구 편 들어주냐 하면서 아, 유야무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하고 목사들하고 똑같아야 하는 짓이. 아니 그래도 이 정부의 윤석열 정부가 반카르텔을 선언하는데 그지 카르텔이 뭔 뜻인지도 모르는 것 같아. 카스테라. 그러니까 카스테라. 아니 사실은
그 집안이 제일 카르텔이잖아. 그러니까요. 솔직히 반 카르텔의 핵심 뭡니까? 당장 최소한 이혼이라도 해야죠. 그렇죠. 둘이 카르텔 해갖고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나라가. 네, 네. 피해자하고 같이 살다가 이렇게 뒷돈 대주고 이래가지고 짝짝꿍하고, 어? 정경유착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 될 수 없는 이 상황인데. 심각한 상황인데. 이게 지금 뭐, 후쿠시마 오염수도 85%가 국민이 싫어한다고. 네네. 네. 노라고 했다, 85%가. 네. 언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은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으로 보면 안 될 것 같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냥 그 무당과 점쟁이에 사로잡힌 그런 인간. 샤머니즘 정권이다. 예, 예. 그러니까 거의 자기 뜻과 자기 주장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면. 괴뢰다. 예. 왜냐면 자기가 자기 실력을 알고 자기 꼬라지를 아는데. 예. 야, 너 7년만 더 하면은 뭐. 합격할 수 있어, 사실.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돼버렸네. 아. 그런데 좀 있다가 또 유명한 사람 찾아갔더니, 그 사람이, 야, 너 검찰청장 할 수 있어. 근데 진짜 돼버렸네? 어, 됐지. 어. 그럼 대통령까지 돼버렸잖아요. 네.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아, 본인한테는 네.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거기에 매여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네. 점쟁이 찾아가고 그런 인간들 찾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야. 그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거는 김건희를 통해서, 그러니까 김건희, 뭐, 이혼 이야기 나오던데, 이혼 택도 없는 얘기고요. 윤석열이는 김건희한테 사로잡혀서. 아니, 근데 실제로. 예. 그 카르텔이 깨지면 자기가 붕괴되는데 깰 수 없지. 예. 못 깨잖아. 그리고 가스라이팅이 돼 있어가지고. 아, 그렇지. 가스라이팅이 예. 많이 나오지. 김건희를 엄청난 사람으로 생각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우리 뭐, 시청자분들이 쉽게 생각할 인간들이 아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든지 뭔 짓도 합니다. 그 조국 장관한테 그렇게 하는 거 보십시오. 네, 가혹했죠. 예. 아, 그러면은, 복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 부인하고 사이가 좋으신가요? 그럼요. 저희는. 좋으시다고? 예, 전 좋아요. 전혀 문제가 없고. 문제가 없을 정도가 아니라 저희는 애가 없거든요. 아이가 예. 없는데. 예.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너무 사이가 좋으면 애가 없다고. 어, 그렇지. 맞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서로 공경하고. 아니, 네. 근데, 그러시면, 네. 그 방송 활동 오래 하셨잖아요. 유튜브도 네, 지금 네, 네. 양이삼 TV가 한 7만 뭐 이 정도 되잖아요. 네네. 네. 8만. 종교에서 적지 네. 않을 텐데. 꽤 그렇죠. 많은 셀럽 그 목사님도 예전에 이제 미국에 보면 TV 선교 많이 했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뭐 요즘 우리 이제 진보적인 좋은 목사님들은 뭐 믿으세요, 뭐 돈 내세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하죠. 그냥 이 어떤 바른 뜻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매체를 활용할 뿐이지. 네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실제 지금 예를 들어 수입은 어떻게 경제활동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예. 그래도 이제 제가 오래 했잖아요. 12, 13년 예. 이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아, 방송. 어, 예. 저는 또 무조건 돈 내지 마시라 이런 얘기는 또 안 해요. 아, 왜냐면 낼라는 사람 막을 필요는 없죠. 오, 그렇죠. 그리고 돈이 있어야 뭘 할 수 있는 거고. 아, 그렇죠. 그렇죠. 있어야 하지. 진보가 항상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예. 이게 돈하고 권력이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약이 아니라 독이 돼가지고 사람이 막 망가지잖아요. 빨리 무너지지. 예. 그렇지 않으려고 저는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을 뿐더러 오래 했으니까 저희 후원자들이 꽤 계시고. 아, 후원? 예.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아마 제가 이제 저희 시청자들 좀 분석을 해보기에는 팟캐스트 시절에 들었던 분들은 거의 안 듣는 분들도 많으세요. 맞아요. 지쳤어. 근데 그분들은 본인들의 신앙이 제가 이제 한국교회를 비판만 한 게 아니고. 아. 그러면 진짜 신앙이 뭐냐.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신앙이 이런 거다라고 제가 전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도움받고, 뭐 예를 들면, 자기는 막 교회 떠나려고 그랬다. 그런 사람 많지? 예, 교회 떠나려고 그랬고, 하나님도 버리려고 그랬고, 그랬었는데, 목사님 때문에 제가 다시 신앙생활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아, 좋은 말씀. 다 사연이 다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후원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정기 후원을 하시는 분들도 끊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제 뭐 또 저희가 했던 것 중에 이제 여러분 헌금 아무 데나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 차라리 나한테 보내라고. 그럼 내가 좋은 데 쓸 테니까. 제가 맨날 안진걸 소장님한테 그 돈 뜯기잖아요. 저 잘 알고 있죠. 그 안진걸 소장이 사실 뭐 우리 시대에 진짜 그 살아있는 네. 그런 보살 같은 분인데, 이분이 장학사업 할 때도 제가 봤습니다만, 양 목사님도 상당히 많이 기부를 하셨던데요. 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이냐고 하니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네. 목사님이 뭐 공작금 받나? 그것도 아니래. 공작금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주시죠. 그렇지. 네. 그러면 이제, 국가, 반국가 세력,
반국가 세력이 좀 후원자가 되겠네요. 저는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늘 반국가 세력. 저는 특이하게 교회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후원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개인으로. 다 개인입니다. 소로소도 그렇잖아. 소로소도 네, 지금 네, 유튜브 수익도 없는데 유지되는 게 그렇죠. 후원자 때문에. 네. 그러니까 다 개인이 후원하시고. 야. 만약에 이제 단체가 후원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단체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아, 그렇지, 그렇지. 네. 미국의 그 총기협회가 세니까 총기 투자 안 하잖아. 그까지, 저는 그까지 뭐 총 맞아도 계속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유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른 소리 하면서 할 수 있는 이유가 원동력이 거기 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셔서 가능하다. 고마우신 분들이. 네. 아, 그러면 기본 경제 활동은 일단 후원도 있고 말씀에 대한 어떤 상호보조 공격 뭐 이런 것들이 또 기본적으로 지탱해주는 힘을 아니, 거의 저희 후원금이 채널은 작지만 이제 교회는 헌금에 대한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들 11조를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근데 지금 저도 좀 놀란 게 예. 지금 물론 온라인 기반 우리가 많이 합니다만은 네. 실제로 어떤 물리적 공간 없이 네. 목사님 온라인으로 목회를 하잖아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제가 집중적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했는데 네. 실은 이제 뭐 예배 장소도 만들고 그렇게 해봤어요. 아. 그런데 이제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안 모이고 네. 또 각자 멀리 있는 곳을 보시고 한 4-5년을 그렇게 4-5년 해봤죠. 해봤는데 네. 아 이게 내가 하고 있는 일하고 좀 효율적이지 않다 네. 싶어서 내가 과감하게 정리하자 네. 그 장소를 한 달에 월세를 한 250만 원씩 냈었거든요. 오, 가볍지 않은데 네. 웬만한 카페보다 비싼데. 그렇죠. 근데 이제 영업은 한다지만 거기 뭐 누가 오겠어요. 오, 그렇지. 그거 상시적인 무슨 영업장은 아니잖아요. 네. 영업을 하긴 했지만 네. 그래서 아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너무 아깝고 내가 맨날 뭐 부동산 금액에 돈 다 쓴다고 헌금 다 쓴다고 나도 비판했던 사람인데 후원금의 상당한 부분을 쓰고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장소를 정리하자. 그래서 계약도 안 끝났는데 한 네. 1년 넘게 남았는데 정리를 해버렸어요. 아. 주인하고 얘기해가지고 잘 얘기해가지고 정리하고 네. 앞으로 난 온라인으로만 사역하겠다 했는데 한 달 만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아, 또 야, 그건 성견지명이었어. 정리했는데 저는 우리 가게가 작살났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용한 목사가 됐자. 어, 진짜 용한 목사. 용한 목사예요. 그래서 내가 김건희한테 내가 하는 말이 있어. 야, 너 어디 이상한데 초대하든지 말고 나한테 와. 아, 맞네. 용한 목사. 용한 목사네. 있잖아. 야, 코로나를 한 달 전에 예견하신 분이야. 이런 분이. 야, 우리 사실 우리 자영업자 희망이 됐을 뿐이었는데. 아, 그때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못 듣고. 우린 그때 확장했거든. 예. 네. 완전 착살났죠.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몇 년째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다행히. 그래서. 온라인으로 지금 방송을 하면서 매일 밤 10시에 방송하고. 아, 매일 밤? 예, 예. 메시지 계속하고. 또 좋은 분들 말씀도 이제 모셔서 듣고. 저희는 이제 기독교 방송이니까. 예. 이제 진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냐에 대한 것 얘기를 많이 하고. 시사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어제는 저희가 그 하성수 변호사님 모셔서 방송. 아, 맞아. 봤어요. 예, 예. 예. 그것도 하고. 뭐.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 교회니까 방송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교인들을 또 모아서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도 해요. 줌으로 일요일에. 아, 줌으로. 예, 예. 아, 그래서 공부를 몇 달에 한 번씩은 또 만나고. 아, 그렇죠. 그 정모는 또 이렇게 네, 하고. 네, 네. 아니 그럼 뭐 기존에 물리적 공간이 있던 교회보다 활동이 더 많은데요. 뭐 더 많지는 않은데 여튼 부족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바쁜데도 이제 특히 일요일에는 되게 가서 또 제가 뭐야 우리 그 몇 달 됐어요. 동백아저씨라고 우리 백자가수님이랑 네. 그 콘서트 하잖아요. 주일날 일요일에. 아, 주일에. 예. 네. 그거를 하고 오면은 또 피곤해요. 네. 피곤한데도 아무튼 그거 꾸역꾸역 하고 있고.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함께 예,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목사의 생각을 알고 같이 또 소위 말해서 삶에 대한 것들을 좀 자기 부분들을 내놓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니까 네. 성경 공부를 또 저는 진짜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는 눈을 가르쳐주고 제가 이제 써놓은 책들이 있어요. 예. 챕터 하나씩을 먼저 읽고 보시라고 하고 그러면 자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걸 깨달았다 하면 또 어떤 부분은 제가 좀 교정해드리기도 하고 예. 이러면서 성경 공부를 하죠. 그럼 동백 아가씨 무슨 뜻입니까? 동백 아자씨 무슨 뜻입니까? 우리 윤석열이가 불렀다는 노래가 동백 아가씨입니까? 아, 나는 백자가 들어가 백자가님 들어가 백자가 들어갔는 동이 뭐지? 아, 동인가? 아니, 동백 아자씨 동인가? 그래서 우리가 시사 콘서트거든요. 시사 콘서트 노래도 하실 거 아닙니까? 노래하죠. 계속 노래하고 노래하고 시사 토크 시사 노래를 하죠.
주로. 주로는 아니고. 백자님의 풍자성? 그렇지, 풍자성도 하고. 백자, 우리 백자 가수님은 풍자성하고. 저는 뭐, 찬양밖에 제가 써놓은 게 없으니까. 제가 또 대학 때부터 밴드에서 음악을. 아, 음악 하셨구나. 아. 그래서. 그럼 그걸 두 분이 같이 하면서. 그 백자 TV, 양이삼 TV 같이 송출하면서 이렇게 예. 윈윈하는 전략. 저기서도 하고 기본으로는 메인은 더 탐사에서 송출하고. 아, 더 탐사에서 송출하고. 예, 더 탐사에서 더 탐사 프로그램입니다. 아, 이게 예. 지금 예를 들어 이거 같은 경우는 소울의 소리 프로그램이잖아요. 네네. 뭐 저도 남태우 TV에도 송출합니다만은. 네네. 그러면 이게 이제 저번 주에 제가 이제 백자님을 했단 말이죠.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게 딱 이렇게. 계획하지 않아도 계획처럼 딱, 그 다음에 동백 아저씨 나오고 그랬는데, 네. 그때도 백자님도 이 좀 촛불가수, 민중가수, 이 수익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예, 예. 물어보니까 유튜브 때문에 벌떡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물론 그분은, 기초 생활 비용을 굉장히 낮게 잡더라고. 예. 그런데 그거에 몇 배가 되는 바람에 아무 생활에 문제가 없다는 거야. 예, 예, 예. 한 15만, 16만 되거든요. 그 집이. 예. 근데 그 부인이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왜 안 그러시겠어요? 가정평화는 진짜 촛불 집에서 나오는구나. 자기가 그 촛불 집에서 열심히 부르니까 더 이렇게 좋아졌대. 그쵸. 아들도 좋아하고. 예. 좋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유, 지금 자유롭게 이렇게 집회하고 발언하고 또 들으세요. 이러니까, 아유, 행복하네. 네. 맞아, 야. 아니, 저도 그랬습니다. 야, 이렇게 저도. 옳은 일을 하니까. 예. 야.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진짜 택도 없는 얘기인데. 옛날 또 개척교회 이런 것도 힘들잖아요. 예, 예, 예. 목사님들 다 힘들었잖아요. 네, 그럴 텐데. 뭐, 저는 지금은 그런 문제, 재정적인 문제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지. 뭐, 깨도 막 펑펑 쓰지 않으니까. 네. 그럼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은 누굽니까? 저는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한번 여쭤봐. 저는 자 제가 좀 특이한 게 예. 어 와 빗소리 장렬한다. 네 비가 많이 오고 있네. 예. 우중 토크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 교계에서 목사가 뜨려면 예. 대형교회 목사님 밑에서 있다가 아 그렇구나 이게 도제식으로 예.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한 몇 년 고생하고 가방 못지 같은 거 하다가 고생했으니까 이제 또 담임 목사 보내주거든요. 아, 이제 정치권 그럼 이제 공천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역구 받고. 네. 그다음에 담임 목사 추천 받아가지고 가는 건데. 아, 그 코스구나. 저는 그러질 않았어요. 그럴 뿐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합동 교단이고 그 사랑의 교회나 유명한 교회들 많이 있지만. 저는 대형교회 목사들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별로 없더라고요. 젊은 시절부터. 네. 그래서 진짜 저는 독고다이. 내가 깃발 꽂고. 아니 뭐 민중신학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사회적 발언 많이 뭐 예를 전에 뭐 문익환 목사도 네. 계시고 네. 김상근 목사도 있었나? 하여튼 그 예전에 진보 쪽도 네. 뭐 그런 분들 뭐 보수 쪽도 있습니다만 그런 목사님들 어떤 사회적 실천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주님은 민중 속에 있다 뭐 이러면서 네. 이제 막 이렇게 잘하시네요. 절절히 하시고 근데, 아, 저는 뭐 잘하는 건 아닌데 제가 굳이 소개하자면 저는 이제 생일이 크리스마스예요. 생일이? 네, 생일이 크리스마스. 아, 그래서 뭐 믿음이 별로 있는가는 모르겠으나 네. 또 실수로 또 고등학교 때 대구 지역 전체 20개, 20, 30개 고등학교 전체의 회장을 제가 또 했습니다. YMCA. YMCA. 예, 영맨 크리스찬 어소시에이션. 예, 예. 예. 근데 그때 또 이분들이 민중신학하고 탄압받고 민청학연회 선박 네, 서울대 네. 잘리고 이런 분들이 또 간사로 나왔어. 그러니까 나는 고등학교 때 이미 그 예수님의 고난, 그다음에 뭐 로마의 탄압, 그다음에 뭐 이런 걸 노래로 다 배웠어. 네. 그럼 님을 위한 행정 이런 건 기본송으로 네, 배우고. 네, 그리고 네. 대학 가니까 뭐 다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해야지. 그렇죠. 이런 고통은 당연하다. 나는 이제 근데, 그때 저는 그렇지는 아니었지만. 근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좋은 교회 혹은 네. 그런 쪽. 건전한 교회 맥락에 계셨으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주변에 다 그런 분들이었어요. 개신교는 그거는 되게 비주류고요. 아, 나는 그 젓과 꿀이 흐르는 그걸 몰랐다니까. 아니, 제 친구가 지금 저 남미의 유명한 사학가가 된 친구였어요. 네, 네. 고등학교 때 이제 대구에 같으면 성당으로 명동 성당 같은 도심 한복판에 네. 최고 이제 젊고 예쁜 친구들이 많이 오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예, 그 예. 상징적인 곳이다. 거기 오라고 그렇게 사진을. 강남교회처럼, 강남에 있는 교회처럼. 계속. 네. 근데 그 유혹을 뿌리쳤잖아. 끝까지 안 갔잖아. 예.
지금은 좀 후회되고, 과거로 다양하게 봤었어야 되는데. 잘하셨습니다. 생각도 드는데, 근데 그 친구는 결국 남미로 가서 지금 뭐, 재개발은 아닌데 남미로 가서 성공했습니다. 몸은 편할지 몰라도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아, 그걸 몰랐지, 저는. 예.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저는 예. 뭐, 안 된다, 지금. 지금 이 독재체에서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좀 교조적이었는데. 저는 이제 특이한 게,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적이다. 한국 교회가 보수적인 교단이다 하면 쉽게 말해서 사회적이고 이런 데 관심이 하나도 없는데. 아, 그렇죠. 지금도 그래요. 똑같아요. 아. 네. 지금도 똑같아요. 그냥 너무 화딱지가 나고. 아, 그 정도? 아니, 보니까 또 제 친구놈들도 충신대 나왔는데 이놈들도 극우 애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목사들. 아, 그러니까 목사가 다 되셨으니까 그, 네. 그거도 있겠네요. 그래가지고, 아씨. 아무튼 뭐. 그런데, 여튼. 그러다가 그런데 네. 제가 있는 곳은 보수적이면서도 교다 하는 짓은 예. 완전히 진보적이고 예. 사회적인 메시지를 내니까 예. 아 저는 이제 교계에서는 뭐 저는 누가 저를 안 찾죠. 아 갈 데가 없어. 오. 왜냐면 보수 쪽에서는 저는 불렀다가는 일이 커지고 그렇죠. 예. 그리고 진보 쪽에서는 예. 굳이 나를 뭐 내가 합동인데 소위 말해서 그 기장교단에서 저를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아, 기장이 진보 쪽이잖아요. 예, 예. 아, 합동이니까 이게 또 애매하네. 그렇죠. 아, 그럼 또 귀순용사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 저는 뭐 최근 제가 진짜 한 5, 6년 제가 진짜 정치적인 이쪽 발언하면서부터는 진짜 어디 교회 가서 설교나 강의 같은 거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외부 강의가? 네네. 아예 없습니다. 실제로 또 양무사님은 또 촛불집회 유명 발언도 많이 하셨잖아요. 센 발언도 많이 네, 하시고. 네. 그런 걸로 또 알려져 있으니까 그쪽은 뭐 더더욱. 이제 끝났죠. 교계에서는 끝났고. 아, 교계에서는 네. 저 사람은 목사가 아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실은 팟캐스트를 시작할 때부터. 아, 마음 먹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제 나는. 나의 길을 돌아갈 갔다. 길이 없구나. 다리를 끊고. 다리를 끊었어요. 아. 진짜 딱 그, 제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군정배했다는 친구가. 네. 목사님 이제 방송하시죠? 딱 얘기하는, 듣는 순간. 아, 나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구나. 내 길은, 내 뒤는 낭떠러지구나. 야. 딱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격 앞으로. 네. 그런데도, 그래, 까짓것만 하자. 그러고 했는데, 처음에 고생 많이 했죠. 그렇겠지. 네. 금방 되겠어요. 그러다 뭐, 종교에 대한 불신도 가득한데, 사람들이 네. 뭐, 쉽게 오겠냐고. 네. 근데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보니까 아주 그 사이비들도 많고, 네. 뭐 대표적으로 뭐 영화대도 많고, 그렇죠. 그런데 네. 뭐, 그걸 극복하고 진실한 신앙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어려울 일인데, 네. 잘 설득이 안 됐을 텐데. 그러니까 오히려 아니죠. 오히려 그거를 듣고자 하는 분들은 계셨어요. 아, 수요는 있었다. 예, 예. 수요는. 그러니까 많지는 않지만, 전체 우리 기독교 비율에 비하면. 낮지만. 네, 많지는 않지만. 진실의 소리를 듣고. 8만이 않습니까? 아니라 한 80만은 돼야 되겠죠. 아, 그렇죠. 그런 거를 한다면, 기독교 방송 내가 막, 소위 말해서 은혜로운 이야기만 하고 예. 그러면. 예. 근데 일부에 한 10%,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기독교는, 개신교는 항상 비판하지 말라. 네. 이런 얘기를 주로 가르쳐 왔기 때문에. 저는 아니거든.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 근데 비판이 혹시 발전이 있나요? 그러니까요. 아니 예수님도 가만히 있어서 로마에서 집 사주고 다 해줬던데 굳이 네. 그렇게 왜 그런지.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비판하지 말라.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의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말과 행동들 중에 다 빼먹고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만 좋아해. 이런 말만 계속 강조하는 거야. 아니, 맥락을 봐야지. 그렇죠. 맥락을 안 보고 가지고 그러니까요. 무슨 뭐 훈구화 가듯이 고증화 가듯이 그렇게 하면 그 글자 써 있다고 그러면 그 맥락은 뭐냐면 지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비판하지 말라. 너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지 비판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비판을 안 된다. 이런 얘기만 계속 해요. 네. 그러면 그래. 아니, 예수님 자체가 로마하고 다 비판했는데, 뭐, 말도, 가만히 있었으면, 뭐, 그 양반도 관직 하나 받고, 어디. 이제 그렇게 이렇게. 장사를 해먹는 거죠, 교회들이.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서, 야, 이게 뭐, 지난번에 이제 그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얘기했잖아요. 네, 비기했죠.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다 알던 사건들이니까, 웬만하면. 아, 그렇지. 아주 디테일하게는 몰랐지만. 예. 네. 근데. 얼마나 아시겠지. 딱 보다가 무슨 해야 되냐면, 야. 이씨, 이게 뭐 한국교회 목사들은 뭐가 달라? 강도만 좀 다를 뿐이에요. 저놈들은 하드코어고, 목사들은 약해요, 좀. 강도는 약하지만, 그래도 다 그런 그 사이비 교주가 되도록 밑기를, 밑밥을 누가 깔았냐? 목사들이 깔았다고. 공범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목사가 뭐, 목사가 마치 지금도 그렇잖아요. 목사가 뭐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고 마치 목사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러는데, 아 목사가 뭐 별거 사람이지. 네, 그냥 사람이지. 그냥 먼저 성경을 공부를 했고 전문가일 뿐인 거죠. 전문가. 그 목사가 무슨 무오류인 것처럼 매시 그 개신교는 카톨릭 욕하면서 교황 욕하면서. 네. 한국 개신교에는요 교황이 너무 많아요. 와. 강남에도 하나 있고, 아이고. 저 강동에도 하나 있고, 여의도에 한 명 있었는데 최근에 돌아가셨고. 아, 여의도 있지. 가셨잖아요, 최근에. 아, 가셨어요, 그분이? 조영기 가 있잖아. 가셨잖아요. 복음교회 그 가셨어요? 예, 가셨어요. 그 국민일보 그 예, 아들이 하겠네. 예, 메태전에 가. 그러니까 아들은 목회는 안 하는데 예, 다른 실질적인 목사가 예, 다른 목사가 하는데 관리 목사 두고. 예, 뭐 그 사무장 교회. 거의 그렇다고 봐. 사무장 교회네, 사무장 교회. 그렇다고 봐야 될 텐데 여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저는 교회가 한국 사회를 그러니까 또 제가 하는 얘기가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한국 대한민국을 망쳤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윤석열 같은 인간을 뽑은 주역이 한국 교회였어요. 저 상당한 거였죠. 네, 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 도대체 옳은 거에 대해서 말하고 목소리를 내는 거를 하지 않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무지와 맹종을 가르쳐요. 네. 무지와 맹종으로 신앙을 유지하도록 네. 그렇게 교회를 목사를 따라오도록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회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이슈가 생겨도 야 너는 조용히 있어 목소리 내지 마 그리고 아는 척하지 마 교회는 세상이라고 세상에 관심도 안 돼 이따위를 계속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든 못된 정치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정도. 자기 정치에 관심 못 가지게 하고. 아 그럼요. 예, 네. 그 짓거리를 하는데 교회가 앞장서서 하고 있다. 그리고 사고의 패턴, 생활의 삶의 패턴을 그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게 만든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한국 교회가 세상을 망쳤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야, 그러면은 지금 외부 활동 뭐 하십니까? 목회 말고 다른 방송도 많이 하시죠? 네, 제가 뭐 아시다시피 서울의 소리, 예. 이제 최근에 제목 바꾼 퇴진 속으로 안진구 소장이랑 초심님이랑 예, 같이 셋이 방송하고 월요일마다. 아, 그 퇴진 전문가들. 아, 이분들 그 세상 속으로 해서 이제 아예 퇴진 속으로 들어가버려. 예, 퇴진 속으로. 월요일 오후 4시. 예. 4시에 하고 있고. 또 더 탐사에서는 예. 종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개신교, 불교, 가톨릭 해가지고 예. 옛날에 그 개불릭 이런 것도 있었죠. 그것처럼 예. 그 개불릭 하셨던 멤버 두 분이 아. 예. 우희정 교수님, 김근 소장님 해방신학 예. 하시는 가톨릭의 예. 김용민 이사장 말고 이제 제가 대신 해가지고 지금 어찌 보면 시즌 2처럼 하고 있는데요. 아. 예. 저희 제목은 뭡니까? 낱개조시라고. 그건 무슨 뜻입니까? 나를 깨워서 좋은 세상을 만들자. 낱개조. 예, 우리가 카톨릭 개신교가 둘이나 있으니까 기독교가 불교를 좀 배려하면서 만든 제목이죠. 깨우치 아~ 나를 깨우쳐서 좋은 세상을. 불교는 안 계시고? 불교 계시죠. 우희정 교수님. 아 우희정 교수 불교입니까? 예, 우희정 교수님 불교. 오 유불선 이런 거 들어봤어도 그러면 기독교 카톨릭 불교가 합쳐서 네. 지향하는 바는 나를 깨워줘? 나를 깨워서 좋은 세상을 만들자. 아, 근데 개혁적인 내용이고 종교 내용이기도 합니까? 그렇죠.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의 비판을 하면서 종교가 가야 할 길. 아. 결국은 종교는 개신교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뭐 다 예수, 개신교는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절반만 맞고요. 그것만 얘기하면 거의 준사기예요. 천국을 가는 건지 신은 천국을 가기도 하지만 오는 천국도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이미 천국이 시작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 예수님이 오신 걸 통해서 왜냐하면 나라라고 하는 천국 나라라고 하는 거는 국민 주권 영토잖아요. 그런데 예. 우리는 나라니까 땅을 많이 생각하는데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건 주권이에요. 주권.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미쳤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그게 실은 예수님이 계속 하신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러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 그걸 실현할 의무가 있다. 네. 그게 신앙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앙은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은 삶이다. 오. 신앙이, 삶이 없는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 아니, 이게 좋습니다. 이게 소리도 좋고. 네. 우선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비가 좀 이렇게. 뭐, 그지 안 봐도 되지. 네. 아유, 그림도 좋고. 아유, 뒷배경이 상당히 좋은데요? 신앙은 삶이다. 신앙은 삶이다. 삶이 없는 신앙은 저는 다 사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도 서울의 소리 듣담사 소위 그 거의 100만씩 메이저에 두 군데 또 하시고 네. 또 다른 프로도 하십니까? 다른 프로는 아까 말씀드린 동백아저씨만 하고 아 동백아저씨 네. 독자적으로 같이 하시고 예예 예, 그거 같이 하고 오. 그거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시민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유쾌함 즐거움 그렇기도 하고 옛날 그 노래들 옛날 그 민주가요 가요, 이런 거 합니까? 민주가요도 하고 가, 그리고 가요 일반 가요? 예, 일반 가요. 웃으면서 싸우자. 뭐 다 그 추억들이 있으시잖아요, 가요. 아, 나 있지. 그래서 일요일에 한 주를 그렇게 노래로 좀 힐링하는. 저 컨셉은 사실 그게 잘 되나요? 어, 예, 뭐, 많이도 좋아하시고. 백사님하고 저하고 시사 노래 교실 했잖아. 아, 아 맞다, 맞다. 예, 예. 아, 우리도 꽤 오래 했죠. 한 반년 이상 했죠. 근데, 아, 이제 목사님하고 또 이렇게 재밌게. 네. 이제 우리가 추억의 노래도 직접 부르기도 하면서 네. 또 풍자곡도 하고 예,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저희가 가장 주로 부르고 예, 저희는 노래 교실은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뭐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 네네네 네, 네. 부르고 저희들도 그렇게 됐습니다 가르치려고 해서는 잘 안 돼갖고 보여주기만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그러고다가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촛불 집회를 계속 나갔었고 아 또 촛불 집회 매주 바쁘시네 지금은 이제 좀 저뜸합니다 저는 좀 이제 아, 좀 안타까운,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궁금해서. 저는 시민사회, 시민들은. 와, 이렇게 많이. 시민들은, 뭐랄까. 새로운 지금 우리 시대의 길은 연대의 길이라고 봐요, 연대. 어, 그렇죠. 네. 연대를 시민, 해야지. 시민들이 연대하는 세상으로 가야 그렇지. 되고. 그 기말 그 기반이 지금 이거잖아요. 지금 저희도 이 스마트폰으로 지금 촬영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다 우리가 이제 그 기자가 될 수도 있고, 뭐 다 되지. 방송인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권위주의가 상실, 권위가 상실을 했어요. 어찌 보면. 그렇지. 그래서 권위주의는 이제 들어설 자리가 없는데. 네. 그러면 시민사회는 연대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무슨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아니죠. 예, 권력을 비판하는 거죠. 그렇죠.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하는 감시하고. 게 아닌데 아 이게 뭔가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건가. 그리고 주로 다 주도권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아 그런 점에서 좀 실망감을 가지셨군요. 촛불이 네. 권력화되는 측면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권력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뭔가 이렇게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는 건 좀 좋다고 봐요. 그건 좋지. 네, 민주당만으로는 지금 일단 안 되지, 안 돼. 저 개판인데. 안 돼, 안 돼. 근데 중요한 건 촛불을 통해서 네. 그거를 권력화 하려고 하는 게 네. 과연 맞을까? 아, 그건 좀 회의적이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는 봅니다. 뭐냐면 우리가 윤석열을 제대로 끌어내리면 네. 저는 항상 시민들이 옳은 길을 왔기 때문에 이럴 거라고는 봐요. 시민들이 알아서 우리가 지난번에 문재인 때는 죽 서서 개줬는데 네. 이번에는 그렇지 않도록 뭐 끌어내리고 나면은 알아서 시민들이 정치 세력화를 하든 어떤 정말 더 좋은 시민단체를 만들든 그렇게 저는 시민들이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요청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왜 이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뭔가 계산을 하고 뭔가 세력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연대가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지. 내가 주도해야 돼. 네, 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뭐 일반 기업의 경영권 분쟁하고 네, 보이지는 않지만 다 서로 헤게모니 싸움하고 내가 50일 가져야 된다. 헤게모니 싸움하고 주도권 싸움하고 누가 내가 앞에 있니 누가 뒤니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아,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분들한테는 그게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도 그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어서 저는 목사 말고는 다른 걸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누가 저한테 막 정치하라고 막 그러는데 전 정치할 생각도 없고 시민단체 무슨 뭐 책임 자리를 하나 맡을 생각도 없고 저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 그게 좀 저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아, 그랬을 수 있겠네. 그래서. 근데 실제로 또, 촛불 상당히 주도하고 있는 거, 퇴진속으로의. 네. 그, 백은종 선생하고 서울의 소위. 네네. 민생경제연구소 앉은 걸 친하잖아요. 그쵸. 그분하고도 자주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의사 전달하고. 네. 그분들도 그걸 못 알아들을 뿐도 아니고. 아니, 그분들은. 네.
그분들은 뭐 지금 촛불 행동이라든지 여기 집행인은 아니시니까. 아, 열심히 참여만 하지. 그렇죠. 이분들은 뭐 안진걸 사장도 지금은 대표도 내려놓으셨고. 어, 그렇구나. 네, 네. 맞아, 또 그분들이 뭐 별로 권력에 관심 있는 분들. 네, 그거 아시잖아요. 권력 무너뜨리는데 아주 그렇죠. 재미를 드릴지 권력을 네. 갖고 싶은 분들은 아니잖아. 네. 그랬다면 아마 일찌감치 저렇게 행동 안 했겠죠. 네. 적당하게 이렇게 뭐 골문 앞에서 골 하나 넣고 이제 그렇죠. 이제 몇 달 안 남았으니까 공천 안 되나? 나 연구할 텐데. 그럴 분들이 그럴 분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일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게 뭐 모르겠습니다. 다 사람이 생각이 다르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예. 순수를 지향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촛불에 대한 쓴소리도. 사실 이것도 뭐 사실 우리 내부의 쓴소리지만 네. 뭐 객관적으로 있는 사실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데 아까 비판해야 된다 그랬었잖아. 네. 뭐 우리라고 우리끼리 비판 안 하는 무조건 오냐 이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민주노총이 네. 민주노총이 그 중심으로 민주노총이 또 이렇게 퇴진 연대 단체를 만들었다고요. 네. 아, 맞아. 네. 노동계 저도 거기 가입했는데, 뭐,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들 중심으로 만든 민주시민 기독연대라고 하는. 아, 있군요. 예, 있어서. 저희 그 이름으로 가입을 했는데, 민주노총이든 누가 됐든, 네. 시민사회에서는 네. 주도권 싸움, 헤게모니 싸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럼 뭐, 그거 해서 뭐합니까, 그거? 그니까. 네. 아,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니까. 윤석열 끌어내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진짜, 살신성인 하면서 윤석열 끌어내는데 주역이 되면 저는 우리 모든 역사의 중심은 저는 민중이고 시민들이라고 봐요. 네. 그 훌륭하고 똑똑한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뭐 하겠지. 어, 그럼요. 네. 뭐 사랑과 지지를 보내겠죠. 네. 이게 이제 정치 세력화 될 수도 있고. 네네네. 네, 네. 지금 이제 최근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와야 되는 시대적 요구는 분명하나 하나, 예. 그것을 주장했던 제3당 뭐뭐 했던 사람들이 전부 그 이삭죽기하고 승량이 생활하고 이런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그 관심이 안, 잘해야 안철수인데 그렇죠. 뭐 안철수도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 이게 예, 저작거리에 예. 어떻게 그냥 어떻게 농사 짓고 밭갈 생각 안 하고 이삭 떨어지면 어떻게 주워 볼까 이런 분들. 그리고 그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또 네. 비판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나오시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면 저는 그 순수한 마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받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받들어야 돼요. 네, 그 순수한 받들어야. 마음을 정말 잘 받들어야 하는데 거기다가 아 이걸로 뭔가 싹 하면 뭐가 되지 않을까? 내 머리로 굴려. 네. 난 전략가야. 네. 네. 이게 문제거든. 그렇게 하면 저는 위험하다. 네.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건 자칫하면 시민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건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목사가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저 진짜 사기하고도 종이 한 장 차이. 네,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말로 먹는 사람들. 네, 네, 네. 말씀으로 살 것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아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종교 사기꾼들이 너무 많다. 솔직히 많죠. 네, 종교 사기꾼들이. 보다 솔직히 그 뭐 재료값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뭐가. 공장처럼 원자재 값이나 뭐 공장, 그 다음 임금 뭐 이거 아무도 안 들잖아. 제가 하는 말이.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저한테 제가 날마다 방송을 하니까. 네. 제 방송을 날마다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저한테. 어떻게 방송을 날마다 하니? 아, 그거 쉽지 않은데. 네. 날마다 출근하시지 않아요 당신은? 아, 그건 맞네. 날마다 출근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방송하는 거 뭐 나 내 일이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아. 나야 내가 어디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저는 집에서 하거든요 방송. 네, 그러니까 예. 그럼 내 출근도 안 하고 얼마나 좋냐. 그리고 재택근무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무슨 뭐 투자가 들어갑니까? 뭐가 있습니까? 다 입으로 터는 건데. 아. 좋은 겁니다, 입으로 터는데 얼마나 진실된 이야기를 하고 진짜를 이야기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금 긴 시간 어떻게 살아오셨고 목회에 대한 관점, 그다음 촛불 집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실생활 뭐 이런 것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또 목사님이 진보 개혁적이시니까 정치 얘기 잠깐 하면서 또 뭐. 조금 더 하고 마무리 짓거나 아니면 다른 공간에서 네네네. 잠깐 해보도록 하죠. 후쿠시마 오염수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일본이 좀 주춤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아 그래요? 네. 오. 네, 조금 이제 이쪽 저쪽으로 저도 한 두 군데 통해서 들었는데. 오. 아니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받들어 해드리는데도 좀 주춤을. 왜냐면은 지금 아 이번에 놀라웠던 게 네. 시대가 확실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뭐 IAEA 쪽 관련해서인가요? 네. 제보를 했는데 MBC KBS가 아니라 더 탐사에 제보를 했대지 않습니까? 아
야, 저 못 믿어. 예, 예, 예. 후쿠시마 관련 이거 이거 조사한 거 덩터리다. 이거를 제보를 했는데 더 탐사에 제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제보를 한 겁니다. 아, 그러네. 예. 대안을 논해. 예. 뉴미디어에. 예. 그리고 그 유튜브 더탐사에서 보도한 거를 중국이 받아가지고. 아, 중국이 또 받고? 네, 중국이 받아가지고 중국이 반대하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검사 중심의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겠네요. 종북인데다가 중국에다가 역시 더탐사는 나쁜 놈들이야. 그렇지. 뭐 이렇게 그 반국가 세력이잖아. 어떻게든 더탐사는 때려잡고 싶겠죠. 때려잡고 싶던 차에 또 반국가 세력이잖아. 네. 중공을 좋아하고 뭐 이렇게. 근데 또 웃기잖아요. 야, 그 더탐사가 그 트레일러가 시작할 때 네. 진실의 바다로 가잖아. 고고심 오염수로 다 물리치는 그런 바다 같은. 그 제대로 바다라서 바다 쪽에 제보를 하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좀 주춤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를 좀 밀어붙여야 되지 않을까. 그때 좀 진행의 예. 동력을. 예. 민주당도 지금 뭐 이낙연 대표 복귀하고 뭐 또 친명 싸우니 많이 고민이 많다 네. 하고 뭐 추미애 장관 또 센 얘기하고 뭐 이렇게 또 저희 친문, 친명, 비명 복잡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것의 해법은 후쿠시마 오염수 85% 국민이 반대하는 이런 국민적 정서와 힘을 동력으로 강력한 개혁투쟁과 윤석열 퇴진투쟁으로 나갈 때만 살아남을 수 있는데 네. 그 안에서 지분 계산하고 또 표 계산해서 야 지금 비명 몇 명 날리면 친명 어떻게 날리면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조짐도 좀 불안한 조짐이 그,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본질이 그거 같아요. 민주당의 기득권화. 어, 그렇지. 네. 역할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언제나 그랬지만. 기득권,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그렇더라고요. 민주당이 원래 시작이 그렇게 개혁적으로 시작한 정당이 아니에요. 아니죠. 원래 우파 정당이었고. 네. 그런 건데, 시작 자체가. 네. 근데 이제, 계속 그랬지. 네, 근데 우리가 잘 몰랐다. 그리고 저는 그,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된 큰 책임을 저는 이낙연 대표한테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 뭐 초대 총리였고 네. 그것도 오래 했잖아요. 네 맞죠. 오래 했죠. 그리고 제가 왜 당대표를 대선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6개월짜리 당대표를 하려고 했을까 신기했거든요. 이해가 안 됐거든요. 네. 근데 그 전전 대표를 보면 이해찬 대표 네. 그리고 추미애 대표 네. 이랬단 말이죠. 네. 근데 이분들은요 자기 개파가 없어요. 그럼 그분들은 대권 안 나간다고 그러죠. 아니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권도 생각을 쓰셨겠죠. 아, 예. 그 만약에 왜 지금 또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다 자기가 하고 싶어. 아, 대권 왜 꿈을 꾸는 자체는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너무 투명하게 너무 공평하게 해서 그런지 자기 사람이 없잖아요. 경선을 했는데 추미애 대표 밑으로 온 국회의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민주당을 건강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저는 이낙연이 들어오면서 다시 개파 정치가 부활되었다. 줄세우기. 예. 그러면서 질서의식이 너무 심화됐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해서 막 수박이라고 했던 이게 문재당이 개혁이 되어가려고 하는 그 고비에서 이낙연 당대표가 되면서 자기 선거를 위해서 우리 초심님도 엊그제 얘기하시더만 저하고 방송하는데 저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아. 자기 선거를 위해서 자기 대선을 위해서 6개월째를 당대표를 한 것이고 그러면서 민주당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고 지금 복귀도 뭐 그런 맥락에서 크게 차이가 네, 없다는 네, 얘기도 네. 많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실은 이제 우리 더탐사의 최영민 감독이랑 네. 제가 이제 이낙연에 대한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 채널에서. 잘 하시겠네요. 최영민 감독이 네. 목사님 나 방송 한번 하게 해줘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아니 그거 자기 채널에서 하면 되지 했더니 이게 취재를 다 못했거나 증거가 없는 거 이런 얘기는 거기서 할 수가 없잖아요. 아 탐사니까. 네. 탐사 모두인데 안 된다. 내 채널 와가지고 뇌피셜 네. 혹은 들은 이야기들 가지고 취합해가지고 자기가 한번 임금님 기는 당나귀기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야. 아 자유롭게 말하고 싶다. 예, 예, 하세요. 해서 했어. 다 끝나고 났는데 전화가 왔어. 내가 끝나고 이제 집에 가고 있는데 목사님 그거 방송 내려야 될 것 같아. 네. 제 아내가 너무 걱정해. 이낙연을 너무 막 욕했고 비판했거든. 그러니까 막 모르는 이야기를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를 그럴 수 있지. 예. 많이 했어요. 예. 근데 그게 증거는 없는 거야. 아 증거는 없죠. 그러니까 위험하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구속영장 나오기 전입니다. 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 방송을 내리고 그 파일을 딱 보관해놓고 있어. 최영민 보내려면 그거 올려버리려고. 아, 결정적 시기에 또는 확신이 들 때
예. 뭐 설마 그쪽을 저격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확실히 그럴 때 한번 뭐 세상에 알리겠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하긴 할 얘기는 해야죠. 아 그럼요. 뭐 비판의 자유는 있지. 네. 그것도 못할 것 같으면 말라고 방송하면서. 그리고 이낙연이 들어와서 엉뚱한 짓 하고 뻘짓 하면 예. 이야기해야죠. 자 그러면 정치 얘기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총선에 말이죠. 네. 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여론조사를 보면 뭐 이번에 단호한 조치 뭐 이래가지고 또 여론조사 윤석열 정부가 40% 됐니 많이 얘기도 하고 내년 총선에서 뭐 민주당이 약간 이긴데 비슷하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 또 실제로 과감한 검사 공천을 할 것인가? 하겠죠. 이런 거 한번 얘기해 합니다. 합니까? 왜 안 합니까? 그거 하려고 대통령 하고 있는 놈인데. 아니 다른 정치인들 요놈 정치 몰입애들 마음에 안 든다 이러니까 우리 수족들을. 아 그러니까 수족이라기보다. 아니 지금 근데 정치인들이 알아서 막 누워서 기고 있잖아. 말은 잘 듣는데 왜? 그래봤자. 그래도 안 돼? 그런 인간들은 윤석열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약자에게 강하고요. 네. 강자에게 약한 인간이에요. 예. 네. 지면 길수록 별로 안 좋아해. 아. 가서 수조에서 물 처먹고 바닷물 처먹어도. 아, 정말 충성스럽더라. 안 좋아해, 안 좋아해요. 다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강량 약강이구나. 윤석열이는 철저하게 검사주의자이기 때문에, 검찰주의자이기 때문에 검사들로 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그거 안 하고 지가 자기 뒤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친정체제로 간다? 당연하죠. 그러면 진짜, 검사 독재 시대가 도래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 막아낼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그 국진당 내부의 분열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 그렇지. 자기들도 살 길이 네. 날리는데 좋다 하겠어. 그렇죠. 공천을 못 받아. 날리는데. 경선을 해서 떨어지면은 이제 무소속으로도 못 나오잖아요. 아 못 나오지. 근데 경선하기 전에 날아가면 무소속으로 나오든 뭔가 해서 결집을 하든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검찰의 캐비넷 아 있네 있네 약점을 찍었죠. 네. 너 죽을래 조용히 가만히 있을래 뭐 이준석 날리든 나경원 네. 날리든 나경원 보세요 다 날리잖아. 네. 그렇게 중성한다 해도 날리잖아. 그럼요. 검찰의 캐비넷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 당이 분당이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이슈 하나. 또 하나는 원심력은 검찰의 캐비넷이 막을 것이다. 네 저는 네. 그럴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분당이 되거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 구심력은 검사 친정체제 네, 네. 그건 뭐 당연히 가는 길이라고 보고요. 딴 놈은 믿을 수 없다. 네. 뭐 윤석열은 그리고 윤석열이 눈치 뭡니까 지금? 다 우리를 개돼지로 보고 있는데 눈치 DNA가 없는 거 같아. 없잖아요. 근데 뭐 무슨 그냥 술 한잔 하다가 그냥 기분 나는 대로 야 나 구수했는데 시험 너무 그렇지 않아? 킬러 문항 좀 빼고 그리고 야 너 나가고 그리고 뭐 윤석열은요 지금 자기가 그런 데잖아 하늘이 자기를 냈다 그런다잖아요. 아 그렇지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이렇게 노는데도 계속 되는 걸 보면 하늘이 자기를 있다. 냈기 때문에 자기는 무슨 짓을 해도 되는 거예요. 아 자기는 해도 된다. 네. 그런 인간이란 말이야 지금 그런 컨셉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래서 전부 독권인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네. 독재의 권한인가 그거는 지금 상수고 중요한 건 전 민주당이라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갈 길은 어느 정도 픽스고 그렇죠. 여기 대응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네. 어렵다. 네.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개혁을 기치로 내밀고 네. 걸고 민주당이 개혁을 해내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윤석열과 싸워가면서 그러면 희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지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여론조사의 지지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투표율이라고 보거든요. 투표율. 네. 투표율이 지난 대선에도요 40-50대가 안 나왔어요. 여러 가지 대선에 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진 이유 중에 하나가 전 대선에서 40-50대가 투표장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실망해서 안 나갔죠. 실망해서 안 나간 거잖아요. 이번 역시 더 안 나오지. 그렇지. 더 나올 거리가 그래. 있습니까 지금? 더 실망했죠. 더 실망해서 더 안 나온단 말이에요. 당이 뭐 자중질환 지리멸렬하니까 네. 오히려 혼자 있을 때 이재명 대표가 보였던 개혁성에 지지에 일광했는데 그것도 지금 없는 네.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네. 역한 고리에 있는 분들은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민주당이 이거를 해낼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도 정치 생명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네. 윤석열이는 공정과 상식으로 무너질 거고요. 네. 공정과 상식이 아예 없는 없잖아. 가장 멀리 있는 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로 무너질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그 개혁성으로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그걸 개혁을 해내지 못하면 저는 정치 생명이 그렇죠. 그 앞에 봅니다. 전 정부의 교훈이 있잖아요. 네. 그걸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실 민주당 열 얘기가 혁신과 통합이잖아. 네. 그럼 혁신을 해야 되는데, 네. 통합도 해야 되고, 네. 또 비판을 안 해야 돼요. 그럼 신명비명 싸울 수는 없고, 그리고 최대한 다독여 가면서 윤석열 정부가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게 총론은 맞는데, 네. 그 중에 분란 일으킨 사람이 또 있는데, 얘기를 안 하자니. 네. 그 이게 지금 계속 좌고우면 상태인 것 같거든요. 뭐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세력이니까. 그렇죠. 그 세력 무시할 수 없고. 네, 이재명 대표의 세력은 없고. 지난번에 우리 보셨잖아요. 구속 동의한 그것도 될 뻔했잖아요. 네. 그거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정말 너무 한편으로는 불쌍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이거를 뛰어넘어야 예. 그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본인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도 그렇고 사적생이죠. 예,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내리는 정치의 결론은 이거 같아요. 죽어야 사는 것이다. 사적생이네요. 예, 죽어야 산다. 정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각오로 이재명 대표가 근데 그런 각오로 또 불체포특권 포기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그건 진짜 한방 먹였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을 계속 하셔서 개혁적인 사람들이 지지를 얻으셔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비명에서 비판도 많이 합니다만은 혁신이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게 예를 들어 그 이 불체포특권이라는 게 국민이 직접 뽑은 국민의 대표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네. 행정부나 사법부의 어떤 그 불필요한 참견이나 간섭이나 탄압으로부터 막아주는 하나의 어떤 확실한 갑옷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요. 근데 그걸 예를 들어, 여론조 낙선자 방탄 리스크, 뭐 사법 리스크 계속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 그래? 오히려 이 갑옷을 벗으면서 전장터에 나가면서 사적생의 각오로 던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라? 오, 이거 벗어버리네? 놀란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 무도한 윤석열 정부라는 권력과 맞서 싸우는 하나의 전술의 일하는 것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혁신에서 그래 우리 다 벗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 국민이 준 정당한 권리고 이런데 전쟁터 나가는데 뭐 방탄복 다 벗고 나가서 총알이 빗발치는데 자 자유롭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시와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한 거는 계속 봐봐 그러니까 리스크 있잖아. 너 불체포특권 계속 유지하지 막 비판하니까 그래 한번 벗어볼게 한번 붙어봐 이런 거 하고, 그럼 우리 자발적으로 다 누구들로 갈게요.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시와 때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실제로 방탄국회를 한 적이 많이 있죠. 많았죠, 예. 그러니까 그거에, 근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혁신이도 도대체 뭘 혁신하자는 건지 나 모르겠는데. 약간 등신된 거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혁신에서 등신으로. 자, 이전에 정권에서 혹은 그랬으면 나는 오케이. 그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검찰 독재 정권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시간, 상황이 다르잖아. 완전 상황이 다른데, 여기다 대놓고 그러면 민주당은 무조건 불체포특권 다 포기하겠어.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 다 잡아가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우리 알몸으로 나설게. 네. 검사들이요. 잡아가시오. 이거잖아요. 이건데. 그래서, 이야, 진짜. 나는 그런 면에서는 혁신이 무성에서도 아쉬운 게, 이게 정치와 상당히 거리가 있고, 예. 내가 직접 정치를 하지 않고 이해관계가 없고, 그러나 정무감각 뛰어난 네. 이런 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정무감각까지 혁신된 분들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아니, 교수들을 하면 안 되는구나. 진짜 위험한 게, 아니, 그걸 교조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자, 그럼 우리 지금부터 다 벗읍시다. 그거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기도 해요. 국민이 우리가 뽑아줬으니 검찰이든 어떤 놈들이 뭐라고 해도 당신은 국민의 대표이니까 떳떳하게 활동하시오고 그렇죠. 좋은 옷 사줬는데 거기다가 한겨울에 파카 벗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검찰 독재의 시대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검찰 정권이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 뭐 부채부터 하면 그때 오케이 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뭐 네. 태평성대가 와가지고 예를 들어 네. 정쟁이 별로 없고 이러면 그러니까요. 뭐 듣고 이거 뭐 필요 없지. 그렇죠. 다 필요 없지. 그러게 잘못한 놈은 벌 받고 똑같이. 그렇지. 그러고 뭐 네. 세비도 없고 무보수 명예직 가도 되지. 예. 유럽의 북유럽처럼 그렇죠. 평안한 시대가 되면 내가 전문직인데 네. 내 생계 내가 유지하고 국민의 대표로서 명예로 가겠다. 할 수 있지. 네네.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내가 아닌데 네. 내가 그래서 그걸 받는 걸 그렇게 그걸 하는 걸 보면서 야, 아, 나 이상하다는 생각이 진짜 철딱선이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까 철이 넘어오는 네, 철딱선이 없어요. 정무감각을 떠나서 아, 근데 죄송하지만 교수님들은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 아, 이건 목사님한테 배우세요. 어?
교수님들 참 답답해. 아니 교수님들은요 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다 딱 가가지고 이제 강의만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뭘 바닥에서부터 뭘 해본 적이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세상 물정을 몰라. 다 돼 있는 줄 알고. 네. 세상이 다 공평한 줄 알고. 아유, 공평 안 하잖아. 지금 자갈밭 돼 있는데 모르고 공평한 줄 알고. 자 이제 맨발로 뜁시다. 건강에 좋다고 하면 다 좌갈인데 급히 딱 앞전 깔려. 검찰 앞전 다 깔리는데 그다 뛰고. 아니 네. 혁신이 딱 나오는데 다 교수야 그래서. 아 맞구나. 저는 구성은 다 못 봤거든요. 네. 저는 그 발표만 보고 아니 이건 등신인데 이렇게 되는. 아니 교수들 세상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교수밖에 없냐고. 뭔 놈의 교수들이 다 해먹으려고 그러냐고 그거를. 목사님이 잔뜩 화가 나셨습니다. 네 답답합니다. 잔뜩 화가 났습니다. 자, 아, 그러면 정치 얘기도 나누고, 어느덧 이제 해가 기울어져가네. 네. 약간 시작했을 때보다 약간 어두워졌어요. 예. 화면빨은 우리가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예. 야, 아, 오늘 그 우중 산책하고 또 목사님과의 정자에서의 정담. 네. 아, 정치 얘기도 좀 해보고, 굉장히 컨셉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아, 그러면, 아, 지금, 이, 효과음이 아닙니다. 네. 이게 빗소리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네, 지금 어떤 그 대한민국의 악정고토하는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민페토어가 그런 면에서 앞으로 저희도 열심히 제가 또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동할까요? 네. 먼 길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이거 좀 민폐인데. 네. 네, 마지막 민폐는 음식점에서 네. 카페에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어차피 좀 가야 되니까 예. 네. 여기서 멈췄다가 마무리하고 네. 중간에 필요하면 네. 제가 또 해서 최종 인사말을 오늘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하시도록 네네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네. 이따가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는 우동을 백자님과 함께 좀 더 먹었던 그 좀 더 좋은 곳에 목사님과 왔습니다. 네. 자. 좀 드시죠. 예. 저도 먹겠습니다. 퍼질 것 같아요. 아니, 이번에는 메뉴도 같아. 네. 이 집은 고급이라서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지난 방송에서 그 똑같이 만두하고 이렇게 먹었는데 짜장면 시켰는데 짜장면 늦게 먹어가지고 불어 터져가지고 고생을 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동네 맛있는 고급집입니다. 아이, 저거 고급집인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고급집에 왔습니다. 그러면 얼핏 듣기로 아버님도 목회를 하시고 모태신앙이시고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시죠? 저는 막내인데 네. 형 둘 누나 둘. 아 많이 계시네. 이쪽이 많이 계시네. 네. 옛날에는 많으셨잖아요. 목회하는 분은 그러면 목사님만? 저만 합니다. 아 보통 가족 중에 여러 분이 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어찌 하다 보니까 아버님 되게 목회를 어렵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다 혀를 내두르지. 아, 뭐 교회 가면 이제 겁을 내리치는구나. 야, 그렇구나. 저는 뭐 생일만 크리스마스고 한 1500년 전에 당나라 때가 양귀비 지금은 좀 김건희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일본에 사신으로 왔던 사람이 풍랑 만나가지고 신라 땅에 떨어져가지고 이 양반이 돌아가려고 보니까 김건희가 있어가지고 가다가 사약받아 가는 게 있잖아. 예를 들면 뭐 안동에 태계 이왕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 벼슬 받고 올라가다가 바로 정변일라가 사약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안 올라가고 도산서원에 짱 박히셨다는 설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 집안 같은 경우도 한 1500년 때 이주 사신이지 이주 사신 집안 저는 저 남태우 TV에 성씨의 고향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는 있고 우리 목사님은 전형적인 목회자 집안이었어요. 그렇죠. 그건 편이죠. 아버님 어렵게 하시고 본인은 또 레디카라지 네. 하시고 좋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저도 아버지 피를 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예. 우리 아버지라고 평생 아버지 개척교회만 계셨거든요. 와. 우리 아버지라고 기회가 없었을까. 아 그렇게 조금 뭐 대형교회에서 좀 모시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대형교회까지는 아니고 그런데 약간 제가 이제 대학원 3학년 때 졸업하고 집에 한번 갔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뉴스를 보고 막 정치인들만 얘기 나오는데 한마디 하시는 거야. 저렇게 살아서 뭐 한다냐? 아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때 아 우리 아버지의 삶을 제가 그때 봤죠. 뭐 좋은 쪽으로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집안에서 결국 양희삼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자, 뭐 저 방송 활동 얘기는 쭉 하셨고 네. 기본적으로 쭉 활동하시는 거죠. 그 외에 또
뭐 보수 교단 이런 데서는 뭐 안 부른다고 하셨으니까 다른 뭐 강연 활동이나 다른 방송 활동 또 하시는 게 있으신지요? 뭐 그 외에 특별한 건 없고요. 네. 교계는 거의 활동이 끊어졌다고 해도. 교계가 끊어졌다. 그러면 저도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과 후원하신 분들과 소통하면서 성경 교리에 대한 얘기 하고 네. 그다음에 어떤 이 시대에 대한 진정한 예수의 삶에 대해서 어떤 그 정치도 풍자와 비판 네. 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 민폐 투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네. 인사 말씀 한번 하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진짜 이 민폐 투어가 이런 거구나 거의 경험을 했는데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늘 함께 해주시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실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네, 그러니까 지치더라도 잠시 지치시고 다시 힘을 내시고 그래서 길게 보시고 긴 호흡으로 가시면 또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남태우 배우님 멀리 여기까지 오셔서 아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근데 얼굴상으로 보면 네. 안색으로 보면 민폐 당한 느낌은 아닌데 굉장히 깊어하시는 저는 늘 긍정적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십니다. 예. 세상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좀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구 삼총사 그 박진영 우리 JYP 민주진영 박진영 진영놈자죠. 그러네. 그리고 시사의 본격 우리 바리톤 윤선이와 함께 그 같은 학교 영남대학교 박근혜 친박에게 뺏긴 우리 영토를 되찾아야 되는 광활한 100만평 되찾아야 되는 우리 선수들이 모여서 새로운 프로그램 또 시작한다. 서울의 소리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양희삼 목사님 민폐투어편 나가고 다른 선수들과 나가고 그래서 서울의 소리에서도 저도 활동을 계속 열심히 해볼 생각이고요. 괜히 제 얘기도 하고 있었네. 스픽스에서 왁자 짓거리 계속 하고 있고 뭐 등등 저도 활동을 계속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양희삼 목사님과 함께한 민폐투어 경기도 광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촛불이 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뉴스를 보면 욕만 늘어갑니다. 제가 목사가 만나 자괴감이 듭니다. 욕도 하다 지쳐 비통의 얘기까지 합니다.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나 망가질 수 있는지 눈물이 납니다. 평화를 원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입니까? 지구에서 유일한 단일 민족 분단국과 70년이나 못 만났으면 이제 그만 끝낼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함께 잘 살자는 것이 그렇게 문제입니까? 전쟁이라니요? 정말 다 죽자는 것입니까?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당만 찾아내려니 할 줄 아는 게 고작 전쟁입니까? 윤석열 전쟁하고 싶으면 너나 혼자 싸워라. 지난 5개월간 윤석열은 무엇을 했습니까? 경제는 망해가고 국민들은 죽어나가는데 자기 살집 만드는데 1조가 넘는 돈을 쓰겠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업체 선정을 하고 공사비를 몰아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더러워서 제 입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전 정부 먼지털이를 하며 주사파 타령이나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술 좀 그만 처먹고 주사나 부리지 마라. 이지도 물리치고 똑지도 이길 우리입니다. 검찰 나부랭이들에게 당해도 괜찮습니까? 정치를 하라고 했더니 조작으로 폐악질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를 조치하는 사람을 풀어줬습니다. 어디서 장난질입니까? 아주 사악한 것들 아닙니까? 밤이 길어지면 새벽이 옵니다. 그런데 그 밤이 빨리도 왔습니다. 저렇게 끌어내려달라고 발악을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삽니다. 좌파 우면하지 맙시다. 똥인지
된지 안 된지 찍어봐야 하니까 이미 글러먹은 인간을 뭘더 보자는 것입니까? 국민을 대돼지로 하는 대통령, 겉대가리 없는 5년짜리 대통령,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은 약하지만 뭉치면 강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퇴진범, 국민운동 100만인 서명에 참여해 주십시오. 매주 열리는 지역 촛불도 참가해 주십시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번마저 실패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힘을 내시다. 시민들의 승리, 이 거룩한 승리의 행진을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가 주인이다. 윤석열의